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진을 할때 가장 많이 듣는 용어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할까 합니다. 즉, 오늘 칠판에 적어놨듯이 해상력과 오늘 이 시간에는 선회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력.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다 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검토하실 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이거 해상력 좋다. 또는 해상력이 좋은 렌즈, 나쁜 렌즈. 해상력이 좋은 필름, 나쁜 필름. 즉, 해상력이라는 것을 용어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방 1mm 안에. 1mm, 1mm라는 사방, 가정선상에 몇 개의 선을 그을 수 있는가? 이렇게 몇 개의 선을 넣을 수가 있는가를 해상력을 정의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상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렌즈의 해상력하고 필름의 해상력 또는 글쎄 요즘은 디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철상 소자에도 그것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제가 조금 더 연구, 검토하고 자료를 모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해상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필름을 쓰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필름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렌즈, 광학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력은 아까 정의가 그랬고요. 선회도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회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샤프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샤프니스. 어우, 야, 이 렌즈, 샤프니스 굉장히 좋다. 야, 역시 샤프니스는 니콘이 좋아. 역시 샤프니스는 캐논이 좋아. 이런 말도 많이 쓰시죠. 샤프니스는, 용어 정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상력이 대체적으로 좋은 렌즈들이 렌즈의 샤프니스를 봤을 때 확실히 해상력이 좋은 렌즈들이 렌즈도 샤프니스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100% 맞느냐? 그렇진 않죠.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콘트라스트라든가 또는 만약에 필름을 현상을 한다든가 프린트를 할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이 선회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말을 하면 주변부가 어떠한 물체를 찍었을 때 주변부가 얼마만큼 칼같이 나오느냐, 면도날같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샤프니스가 좋다라는 메이커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코니카라는 회사 아십니까? 코니카. 코니카 하면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코니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를 겁니다. 없어진 지꽤 됐죠? 한 5, 6년 됐나요? 미놀타랑 코니타랑 합병을 했었고요. 미놀타랑 코니카랑 합병한 회사를 코니카 미놀타로 명명했던 회사를 누가 먹었습니까? 소니가 가져갔습니다. 소니가. 여러분들 코니카 하면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무슨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코니카 하면. 그렇죠. 필름. 필름. 여러분들, 코니카라는 브랜드는 필름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많이 만들었고, 우리의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선회도를 얘기하다가 왜 필름 얘기는 코니카 얘기를 하냐면요. 코니카에서도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핵선온이라는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만들었는데요. 코니카에서 만드는 핵선온 렌즈가 선회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명을 했었었냐면요. 우리 세대에서는 면도날 렌즈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코니카 핵선온 렌즈가요. 그거처럼 선회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주변부가 칼같이 또는 날카롭게 나오느냐인데 해상력과 선회도는 같은 목록으로 묶어갈 수가 있지만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선회도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해상력과 선회도 둘 중에 사진에서 어떤 게더 영향을 미칠까를 저보고 판단을 해라.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간다면 나는 어느 쪽을 가져가고 싶으냐면요. 저는 선회도 좋은 렌즈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해상력이 좋은 렌즈라는 것은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요즘 나오는 것들이니까 보시죠. 비하한 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이제 필름을 안 쓰시니까 렌즈 해상력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메이커의 특성이나 렌즈 설계에 따라서 선회도가
좀더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는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상력과 지금 선회도라는 얘기를 할 때, 메이커에서 해상력이 좋은 렌즈가 선회도도 마찬가지로 좋아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상력은 이미 어느 정도 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편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침 한번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 뭐 막혔던 가래라고 그러면 오바이트 쏠리니까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해상력은 어느 정도 선 위에까지, 제가 계속 해상력 선에도, 해상력 선에도, 해상력 선에도 말하니까 복잡한데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상력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에도 좋은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자, 이거는 캐논이건 됐건, 니콘이 됐건, 올림푸스가 됐건 간에 그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어떠한 프린트된 사진을 볼 때, 우리 육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선에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주변부가 샤프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사진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에다가 좋은 렌즈를 선택함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볼때 선에다가 좋은 쪽으로 요즘 많이 편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김 빠질지 모르시겠지만요. 요즘 만들어내는 렌즈들은 어느 렌즈건 간에, 그게 줌 렌즈가 됐건 뭐든 간에 해상력이라든가 선에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특성의 카메라 렌즈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해상력 선에도, 해상력 선에도 했고 헷갈리게 하느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맞지 않나? 한번 해서 생각해 보는 거고요. 꼭 해상력이 좋은 렌즈가 좋냐? 그렇게만은 말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요즘 나오는 렌즈는 어느 정도 해상력, 기준점 이상으로 해상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럴 바에는 선회도가 좀더 좋은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사진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근데 대체적으로 해상력이 좋은 렌즈가 선회도도 좋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보편 타당한 얘기지만 선회도에 미치는 것은 설계라든가 콘트라스트든가 여러 가지가 미치는 영향이 다분히 더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선에도 좋은 렌즈를 선택함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상력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1mm 사방 안에 몇 개의 선을 그을 수 있느냐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선에도는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날카롭게 표현이 되느냐. 이거를 선에도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오늘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선에도고 뭐고 해상력이 뭐고 계속 중복된 말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간단한 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해상력이나 선에도요, 좋은 렌즈가 뭘까 찾지 마시고, 그런 정의만 갖고 계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